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태양광 시장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만큼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미래는 어떨지 함께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 친환경적인 관심이 좀 시작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더불어서 이 각 정부들의 정책적 모멘텀까지 좀 든든하게 뒷받침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이때 IRA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견제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 폴리실리콘이 공급 부족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태양광 기업들 실적까지 좀 개선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서 이 설치량이라든가 신규 발전소의 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시작이 되면서 그 흐름이 살짝 좀 주춤한 시기였는데요. 이때는 공급도 악화가 되고 이 경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공급이 되게 이 중국산의 정말 저렴한 태양광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었는데 특히나 규제가 없는 유럽 시장으로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태양광 기업들을 보유한 이 국가들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라든가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쉽지 않고 이 태양광 업황 전체적으로도 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규 설치 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발전소 건설도 그렇고 이 주택용 신규 설치 자체도 많이 줄어든 흐름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2024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런 하락세에서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에서 이 중국에서 정말 저가형 공급 과잉을 강력하게 이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강력하게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금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이 AI 데이터 센터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 전력 수요가 이제 3배에서 5배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 2034년에는 117억 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면서 뭐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이 전력단, 재생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좀 2023년에 주춤했던 글로벌 신규 설치 시장이 이제는 성장할 것이다. 바닥을 딛고 상승을 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유럽 시장 안에서는 신규 설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은 뭐 아무래도 안정적인 공급이라던가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점에서 더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뭐 다른 발전에 비해서 이 발전소를 짓는데 인가부터 완공까지 더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빨리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로 할 때 이 시점에 딱 맞는 발전이 아닐까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선 뭐 태양에너지 관련해서 웨이퍼, 셀, 모듈, 폴리실리콘 관련주들이 이 소재단에서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솔루션, HD 현대솔루션, 대명에너지가 지금 이미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형주들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수요 공급에 맞춰서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지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LG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LG전자가 이제 너무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멘텀과 동시에 이제 하락 브레이크가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다시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TV 사업부를 제외한 모두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TV 수요 개선에 힘입어서 한 연평균 16% 증가를 할 거지만 이제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이 부분은 수익성이 하락할 거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좋은 실적을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최근 LG전자에 부각되는 이슈는 이제 새로운 재료죠. 이제 전기 먹는 하마인 이 AI의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이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확보했다. 지금 이 재료로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국내 대기업 등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용 냉난방 공조 솔루션을 공급 확대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냉각 시스템 대세는 뭐 공냉식, 수냉식, 침 직접 냉각 및 액침 냉각 등 이 혼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좀 전망을 이제 방식이 될 전망인데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것처럼 이 부분도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데이터가 아직 이제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런 넥 전력 밀도와 좀 기술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전 사업부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의견을 주기는 어렵겠으나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플랫폼 사업 및 냉각 시스템 사업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제 가전 매출도 지금 올해 매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져 있어서 이제 사실 또 2분기, 3분기, 4분기도 이제 재료가 시장에 크게 없기 때문에 실적 상세가 좀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부터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을 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 이평선이 240일선 한 10만 2천 원 선은 지켜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의 큰 기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뭐 죽지 않았다라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LG전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좀 보자. 주가는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지난주였던가요?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는데 또 비슷한 결에 퀄리타스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주가 괜찮아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분위기 오늘은 좀 내리지만 네, 그 반도체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달 좀 뭐 삼성에 대해서는 노조 얘기 나오고 뭐 SK 쪽은 예, 세계 이온 나오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다음 주 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내용이 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P 관련된 기업들과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IP 라이선싱 그리고 그 디자인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동사가 그 삼성과 그 AFWP라고 있는데 이게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20억 좀 출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투자 차익 목적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전일 좀 급등을 보였지만은 윗골을 좀 길게 남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상증자에 따른 내용 때문에 좀 그 이슈가 좀 된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난 7일 때 이제 동사가 600억 규모의 그 유상증자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정 발행가가 23,000원이었거든요. 23,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23,000원대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증권 취득 자금을 통해서 20억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삼성 그 AI 반도체 관련된 이것 때문에 좀 출자를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사용할 계획 좀 밝혀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거를 지지 구간으로 좀 형성을 했을 때를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안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그리고 29,000원, 27,000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차익 시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을 관점을 두고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뭐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보다는 그 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사실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대표가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엮여서 내려가는 것도 있었는데 때마침 또 윤 대표님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저런 노이즈로 주가가 그러니까요.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 지금의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실적 매력도가 발생할 이 레거시 회복 구간이 이제 1차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AI 수요향 이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2차 상승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대는 계속 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이즈들 때문에 자꾸 상승을 하려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7만 3천 원 선은 꼿꼿하게 지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이 HBM3 퀄테스트 결과 확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클 방향성도 2분기 실적 통해서 명확해질 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뭐 상반기까지는 미완성이겠지만 이겠지만 사실 이제 DRAM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제 생산 능력 확대로 올해 물량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를 할 거고 HBM3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아서 실적 개선 모멘텀은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HB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메모리 이익 극대화가 좀 더 중요하다를 다시 한번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저하고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점을 통과한 이 파운드리를 감안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구간은 여전히 좀 높다. 그래서 7만 3천 원 선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뭐 전문가분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사실 모두 다 사라고 하는 게 지금의 삼성전자인데 아무도 안 사는 게 또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기대감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다만 주가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